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읖대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교육이사 차지은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 트위디 에스파듀입니다. 사용한 컬러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네 가지는 룩앤마이트위디 컬러예요. 그래서 지금 번호를 보면은 TW03 허니버터, 그리고 TW04 말차크림, TW05 코코블루, TW06 인디핑크. 그래서 TW3456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플러스로 뉴트럴에쉬에 있는 NA04 쉐비 퍼플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좀 진한 컬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ST 01번 스탠다드 블랙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차례차례 컬러들을 덜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베이스 컬러로는 트위디 블랑, 저희 한정판 텍스처젤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한, 인기가 너무 많은 TW08 트위디 블랑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생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리는 텍스처젤이에요. 경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위디 블랑 2콧 진행하고 경화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트위디 블랑 사용할 때에는 스펀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자, 요런 스펀지는 저희가 브러쉬 세척할 때 이렇게 디펜디쉬에다가 놓고 사용하는 스펀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그라데이션 할때 사용하는 말랑말랑한 라텍스 스펀지. 그리고 요거는 트위디 블랑 미경화젤 제거할 때 사용하는 좀 단단한 라텍스 스펀지예요. 자, 여기 이 스펀지에다가 젤 스타터를 묻히셔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쓱 닦아줄게요. 자, 요렇게 미경화를 닦으면은 오돌토돌한 질감이 더잘 보입니다. 가장 얇은 라인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A1 슬립 라이너 요 브러쉬를 사용을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블랙 컬러를 먼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진한 컬러를 먼저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너에 양 많이 묻히지 마시고요. 이렇게 팔레트에서 양 조절을 해서 브러쉬에 고루고루 컬러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세로 라인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얇게 일자로 쭉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라인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브러쉬 끝을 세워가지고요. 얇게, 아주 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가로 라인. 여기서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연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트위디 패턴이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터치 더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까지 블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경화하지 않고 그 다음 컬러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 여섯 가지 컬러들을 다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배경이 너무 가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한두줄 정도씩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갈 필요 없고요.
여기서 먼저 중간중간에 띄어서 컬러를 도포해 주셔도 돼요. 자, 여기 사이드 부분도 꼼꼼하게 채워서 도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두 줄씩만 하는데도 벌써 꽉 차가고 있죠? 그래서 컬러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경화 한 번도 안 하고 다 했어요. 한 번에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은 이번에는 A2 미들라이너. 지금 제가 앞전에 사용한 브러쉬보다 좀 더 통통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미들라이너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컬러를 도트를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좀 양을 아까보다는 이런 식으로 몽글몽글지게 도톰하게 뜨셔가지고 여기서도 한 두 개 정도. 자, 컬러들을 계속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떠서 바로 얹어주세요. 이렇게 다 했으면은 이번에는 블랙. 블랙은 조금 도트를 작게 찍는 게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컬러로 도트 찍은 것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컬러감이 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아트톡 다 끝! 경화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트가 뚝딱 끝났어요. 굉장히 쉽죠?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트탑을 안 했어요. 지금 팁에도 매트탑을 안 해놓은 상태고 아예 탑 처리를 아예 안 했어요. 이렇게 아예 안 하면 더 이 표면이 되게 우둘투둘 질감이 굉장히 잘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이 좋아서 매트탑 처리 안 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매트탑 젤을 하실 거다 하면은 이렇게 실키탑. 실키탑을 전체적으로 그냥 가볍게 발라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질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라데이션 할 때 사용한다고 했던 요 부들부들한 라텍스 스펀지 요걸로 통통통 찍어주세요. 네, 탑 안에도 유지력 괜찮습니다. 이거는 질감을 살린 젤이기 때문에 탑 처리 안 하셔도 돼요. 네, 안에도 안 까지고 유지력도 오래 가고요.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닦으시면 닦여요. 때 타는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화가 되고 나왔잖아요. 요거를 젤 스타터 묻혀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텍스 스펀지에 묻혀서 닦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보면은 질감은 그래도 살아있어요. 질감은 그래도 살아있지만 살짝 그래도 커버가 좀 된 느낌. 자, 요렇게 이거 계속 시술해보시고 아트를 만들어보시면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요즘에 약간 이런 뜨개질? 실 중에서도 이렇게 가느다란 실 있다가 중간에 조금 큰 도트 모양 같은 거 있다가 이런 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